서브로 시작합니다. 서브 득점 주찬이. 이번에 공식 경기 대결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거의 처음이죠. 예, 거의 처음이에요. 자, 바람 플릭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다음엔 또 다른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. 아, 역시 백핸드가 좋네요. 여기서의 어떤 승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푸시 이후에 탑스핀. 자, 맞대결에서 박가연이 이겨냅니다. 좋습니다만 땄던 두 포인트는 좋았던 박가연이었고요. 어, 그리고요 주천의 포인트 뒤져 있습니다. 선제 공격 성공하는 박가연. 와, 또 포인트예요. 박가연 거침. 자, 두 선수의 거의 첫 대결인데. 어, 서브 득점 박가연이. 주천이도 적응이 또 빠른 선수예요. 와, 박가연. 주천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2대 7. 자, 긴 서브도 받아내. 어, 네.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한 포인트가. 자, 주천이가 한 포인트 만회합니다. 것입니다. 석점 차. 두 선수에게 중요한 포인트. 오. 박가현 한 걸음 다시 넘어. 상당히 지금 긴장돼 있는 느낌입니다. 자, 그러나 3구 강하게 만회. 석점 차. 야, 3구 확실하게 공략을 안 들어놓았던 박가현에게는 다행인데요. 이 서브권에서 반전이 필요합니다. 자, 본인 서브권에서 합니다. 최은석 감독이 살짝 지금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? 자, 한 포인트 또 넉점 뒤져 있는 주천희. 6대 10. 자, 포핸드에서 주천희가 빠른 시간에 끝내고 본인을 덜 보여줄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, 긴 서브가 서브권에서 득점을 못했다는 얘기는 듀스가 된다는 얘기거든요. 네, 오, 백핸드 네. 탑스핀 직선. 자, 그 힘입어서 첫 번째 게임을 따냈던 박가연인데요. 오, 두 번째 게임. 아, 예. 네. 네트 맞고 넘어가면서 본인이 선제권을 잡을 수 있는 패턴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겁니다. 주천이의 서브 걸렸습니다. 네, 범실을 했죠. 그렇습니다. 백핸드 탑스핀 이번엔 걸렸던 맞대결. 걸립니다. 서브 득점. 밖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. 네. 네트 맞고 나갑니다. 3대 3. 두 번. 선제 공격으로 마음의 부담을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은 주천희. 자, 그러나 주천희가 또 있습니다. 주천이의 공격. 4대5. 네트 걸리는 주천이. 5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주천이 나갑니다. 주천이의 범치 정말 상차입니다. 백핸드로 버텨왔습니다만 좀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의 박가연이었습니다. 주천이 받아내지 못합니다. 해줬습니다. 7대 6. 박가연 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. 프로 연결해도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고요. 네. 와, 포핸드 싸움에서도 박가연이 밀. 그러나 서브 득점 주천이 한 포인트만 있습니다. 찬스 볼 매치 포.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. And you and I